안녕하세요, 검찰입니다. 자, 오늘은 제어문,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분기문, 즉 if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렇게까지 이제 어렵진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오늘 배우는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 장난이고요. 아무튼 수업 시작해보죠. 일단 이 제어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 제어문은 뭔가를 제어해주는 문법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뭘 제어한다는 걸까요? 뭐를 컨트롤하는 걸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짜고 그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짰던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짜면은 컴퓨터도 덩달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쭉 실행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코드를 짜면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전달하고 싶은 의사, 즉 전달하고 싶은 명령이 효율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가 실행될 적에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에게 다르게 명령해야 되는 어떤 요구가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문법이 바로 이 제어문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다시 말해서 이 제어문은 뭐를 제어하는 거냐면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제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셨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코드를 실행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냥 내려서 짜는 거 말고 그냥 쭉 실행하다가 제어문을 만나면 그 부분만 뺑글뺑글 돌면서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나 상황일 때만 어떤 부분은 점프하고 스킵하고 실행한다든지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자, 이렇게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는 문법이 제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제어문 중에 하나인 이 분기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분기문은 다른 말로 if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if문은 뭐냐? 이 if문은 뭐냐면 컴퓨터에게 선택의 여지와 조건을 부여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 if문은 뭐냐? 컴퓨터에게 선택의 여지와 조건을 부여하는 문법이 바로 if문입니다. 분기문이에요. 아시겠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늘상 겪는 선택의 기로죠. 오늘 뭐 먹지?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프로그래밍은 곧 우리의 의사를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아마 골백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 가령 우리가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해봅시다. 가령 만약에 우리 수중에 돈이 5,000원 이상이 있으면 아웃백을 먹으러 가는 거고요. 물론 5,000원 밖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돈이 3,000원 이상 있으면, 즉 3,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 있으면 학식을 먹으러 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1,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 있으면 컵라면을 먹으러 가고요. 만약에 돈이 슬프게도 1,000원 미만이 있으면 공깃밥을 먹으러 가자, 뭐 이런 프로그래밍, 혹은 이런 의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의사를 컴퓨터에게 명령한다고 쳤을 때 이거를 한 줄로 짤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이거를 그냥 쭉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짤 수가 있나요? 좀 까다롭죠, 그쵸? 자, 이거를 구현해주는 것이 바로 이 if문입니다. 문법의 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지금 눈도장 찍어두세요. 실습시간 때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제가 주의하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땡땡과 인덴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까먹으면은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if문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그 오늘 뭐 먹지를 코드로 짜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실습 때 배울 겁니다. 근데 어때요? 좀 감이 팍 오지 않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서 이 if문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짠! 실습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까지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 제어문 중에서 우리는 분기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분기문은 뭐냐면 컴퓨터한테 선택의 폭과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코드로 나타내보자면 if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조건을 써주는데, 여기 땡땡도 써줬죠, 그렇죠?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여기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직접 예제를 작성해 보면서 익히는 게좀 빠를 거예요. 어떤 예제가 좋을까요? 좀 간단하게, 만약에 85점 이상이면은, 85점 이상이면은 패스를 출력하고요. 만약에 85점 이하면은 페일을 출력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를 담아주고요. 아, 이거를 입력받아 봅시다. 입력을 받는 게좀더 나을 것 같네요.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인트 0 정수로서 입력을 받을 건데, 인풋 함수 기억나시죠? 점수를, 입력을 받을 때는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기를 원해요. 이건 프롬프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스코어라고 하는 녀석이, 으악, 스코어라고 하는 녀석이 85점 이상이라면, 이상을 나타냈더니 이렇게 꺽쇠 먼저, 꺽쇠 등호 이렇게 씁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녀석이 85점 이상이라면, 인덴트를 꼭 떼주셔야 돼요. 여기는 깨알같이 하나하나 문법들이 좀 많은데, 여기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땡땡, 아니면 인덴트, 이런 것들, 처음에는 실수하기가 좀 쉬운 것들이니까 주의해주세요. 만약에 스코어가 85점보다 85점 이상이라면, 프린트 패스, 패스라고 하는 글귀를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85점보다 작다면, 즉 else 그것이 아니라면 프린트 fail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쭉 실행을 해볼까요? 아, 맞다. 이것도 땡땡 땡땡 써줘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방금 제가 까먹었네요. 점수를 입력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90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30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페일이 출력이 되겠죠. 이거 문법적인 구조는 이해가 가시죠? 제가 방금 전에 실수했던 이 땡땡이라든지 아니면 인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예제는 일단 첫 번째 예제를 지워주고요. 저희가 두 번째 예제는, 일단 activit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문자열로 인풋을 한번 받아 봅시다. 그 다음에 인풋에다가는 뭘 물어볼 거냐면, 너 동아리 뭐 해? 라고 물어보는 걸로 해보죠. 그럼 여기다가 인풋을 했을 때 activity에다가 동아리 이름을 써주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 activity라고 하는 그 입력받은 값이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라면, 뭐를 프린트하냐면, 너도 멋사야? 라는 문자를 프린트해주기로 하고요. 만약에 다른 동아리를 한다고 하면은, 프린트 그래 이런 글자를 출력해본다고 해보죠. 여기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 어떤 해당되는 변수의 값이, 그러니까 일치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쓰는 그 기호가 이렇게 등호 두 개를 써줍니다. 참고로 등호 하나랑은 달라요. 등호 하나는 이런 것처럼 대입을 할때 써주는 연산자고, 이 등호가 두개 있을 때는 값이 일치되는지를 물어보는 연산자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자, 이렇게 코드를 짜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너 동아리 뭐해?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저는 멋쟁이 사자처럼 하니까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써주면은 오타가 났으니까 시무룩해졌죠. 너도 멋사야? 라고 출력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나 동아리 안 하는데 라고 말을 하면은 시무룩해지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해가셨죠? 두 개의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조건식은 만약에 그거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이상이면은 이런 조건으로 이런 연산자를 썼고요. 지금은 일치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연산자를 썼어요. 여기까지 가셨죠?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이론 시간 때 들었던 예제 있죠?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조건이 3개 이상 있을 경우에 if 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제 수중에 돈이 5,000원 이상 있을 경우에는 아웃백을 가기로 했었고요. 3,000원 이상 있을 경우에는 학식을 먹기로 했고,
1,000원 이상이 있을 때는 컵라면을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슬픈 상황에서는 공깃밥을 먹기로 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코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money라고 하는 변수를 또 만들어 줘야겠죠. int형으로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을 받을 때는 돈 얼마 있어? 라고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이 5,000원보다 많으면은 어떤 거를 프린트 하면 되냐면, 아웃백 가자라고 하는 글자를 프린트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 돈이 5,000원보다 작으면 어떡해요? else 땡땡 이렇게 했을 때 5,000원보다 작을 때는 이거 셋 중에 하나를 일단 가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또 분기가 아니죠. else라고 했을 때 다시 인덴트를 또 떼어주고 if 5,000원보다는 작지만 그 머니가 3,000원보다는 더 많을 때, 즉 3,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일 때는 어떤 글자를 프린트 해주면 되냐면 학식 먹자라고 하는 글자를 프린트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리고 만약에 3,000원보다도 더 적을 때, 즉 5,000원보다도 더 적고 3,000원보다 더 많이라고 했을 때 3,000원보다도 더 적대요. 그러면 땡땡이라고 했을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분기문이 또 나뉘겠죠. 그럼 여기다가 else에다가 또 인덴트를 떼어서 여기다가 if를 또 써줘야 됩니다. if money 이고 머니가 3,000원보다 작지만 1,000원보다는 많을 때, 1,000원보다는 많을 때 어떤 거를 프린트해 줘야 되냐면 컵라면 먹자라고 하는 걸 프린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000원보다도 더 적은 슬픈 상황이라면 공깃밥 가즈아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주자면 오잉 땡땡을 빼먹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돈 얼마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7,000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걸리겠어요? 이 조건이 참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코드를 보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이 참이 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돼요. 자, 이 조건이 참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아웃백 가자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1,500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쭉 내려오다가 이거 거짓되고 그것도 아닐 때 3,000원보다 많니? 라고 했을 때 이건 또 거짓되고 근데 1,000원보다는 많니? 라고 했을 때 이게 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90원 있다고 했을 때 공깃밥을 가야겠죠? 자,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근데 이 코드를 보면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약간 좀 인덴트도 되게 많이 띄어져 있고 결국 이렇게 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덴트가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드를 읽는데 좀 불편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죠? else if가 겹치고 else if가 겹치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코드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 else if를 합친 문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elif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lif를 쓰면은 굳이 이 else 떼고 indent하고 if를 쓰지 않고 여기다 그냥 elif라고만 써줘도 바로 이게 아닐 때는 이거 실행하세요. 이게 아닐 때는 이게 실행하세요라고 하는 뜻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처음 조건일 때는 이거랑 비교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거랑 비교하고 이것도 아니면 그냥 이거랑 비교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적어도 다 아닐 때는 이 else를 실행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셨죠? 이걸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자면 돈 얼마 있어라고 했을 때 아까랑 똑같이 7,000원 입력을 하면은 아웃백을 가면 되고요. 1,500원 있다고 하면은 컵라면 먹으면 되고 마이너스 통장일 때는 공깃밥을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겁니다. 쭉 리뷰를 해보자면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흐름을 제어를 하는 문법이고요. 그 제어문 중에서는 크게 분기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운 것은 이 분기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분기문은 뭐냐면 컴퓨터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와 조건을 주는 문법을 분기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문을 쓰기 위해서는 if 조건 땡땡 그리고 아래 인덴트 떼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실행 코드를 써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이 땡땡 자주 까먹었었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elif라고 하는 문법도 에고. 그리고 elif라고 하는 문법도 배웠습니다. elif는 뭐냐면 else 떼고 인덴트하고 이게 이 과정이 되게 번거로우니까 else if를 한대 뭉쳐놓은 것을 elif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셨죠?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오늘 되게 빨리 끝났죠, 그쵸? 오늘 강의 보조자를 통해서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번 재어문 그두 번째 시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